헤드 코드 블록스 오늘도 진행해보죠. 오늘 할 거는 유머입니다. 자, 이 스케치업에서 또뭐 다른 툴다 했는데 티로캐드에서 진행할 때 오히려 코드 블록에서는 이게 좀더 유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 텐데요. 요거 할때 이제 요 각도 부분 때문에 원래는 이제 원래 티커캐드에서는 작업평만 있으면 되는데, 네, 작업평면이 여긴 없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계산해 놨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사각형 500이니까 50, 50, 높이가 안 나왔죠? 높이가 400이에요. 400. 여기 빠졌네요. 500을 400이고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500을 400짜리. 요거는 300이에요. 네, 치수가 제가 따로 넣어놨었는데 빠졌네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피라미드가 있네요. 피라미드 갖고 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티커캐드 블루넬은 20이 기본이에요. 측면이 4개는 맞고, 이제 이게 사각형 맞죠? 그러면 이제 수정해서 치수를 조절해야 되는데 축적으로 해야 돼, 축적. 자, 이게 50, 50, 40이니까 X축으로 50이면 20인 경우에 2점으로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도 2점으로 곱하면 되고, 이게 높이가 20이니까 40은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모양이 나왔고요. 자, 좀한단 키워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높이가 40이니까 이동. 이동은 20만 하면 되죠. 20. 알았죠? 자, 그럼 여기 좌표를 보면 여기는 25에 25, 0이 잡혀죠. 자, 그러면은 쉐이프에서 원통을 부릅니다. 자, 원통을 부르는데 치수가 아까 반지름이 16이니까 8이에요. 높이는 아까 30이라고 했죠. 무슨 다투고요. 자, 그럼 얘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얘가 30이니까 수정해서 이동을 하면은 높이가 15가 올라오면 되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씩 돌릴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돌리는데 여기가 이동할 거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여기가 18mm인 거예요. 그럼 얘도 18mm죠. 그럼 25에서 18mm 빼면은 몇 mm예요? 25에서 18mm, 이게 7이죠, 7. 그러면 여기가 이제 7mm 정도 앞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쪽으로 일단 7이다. 요 위치가 현재 여기서 18mm라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회전할 건데요. 회전. 자, 축은 Y축이 되겠죠. 보시죠. 예, 여기를 보면 여기 Y축으로 돌 거예요. 자, 몇 도냐면 아까 각도를 봤는데 각도가 이게 재보니까 58도에요, 58도. 자, 58도를 돌 거예요, 58도. 자, 근데 중요한 건 피벗입니다. 이 도는 각도에게 여기서 돌려야 이렇게 가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돼야 되죠. 이게 25죠. 자, 그러면은 수학에서 여기 좌표를 넣어요. 자, 딴 거보다 얘는 X가 25고 Y 0, 00이죠? 해볼까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나중에 이거 반복문 쓰면 되겠지만 지금 반복문 나중에 쓰고요. 나중에 한번 반복 다시 해보겠지만 이거를 그냥 세번다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수정해서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한 게 회전하죠. Z축으로 몇 도에? 90도. 자, 피봇은 어디에요? 중심에 대죠. 여기 000에서 이렇게 볼까요? 그죠? 그럼 이 똑같은 애가 듀플리케이트해서 두번더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다 됐죠? 얘가 이제 수정해서 그룹으로 되면은
이거 합쳐진 거는 색을 통일하도록 바꾸면 되죠? 아, 이런 색 아닌 걸로 해서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색? 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